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콩나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콩나물로요, 콩나물 장조림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콩나물 장조림은 사실은 조금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콩나물 장조림을 피클식으로 가볍게 그리고 조금 싱겁게 그렇게 한번 활용하는 거 두 가지 해보여드릴게요. 피클식으로 하는 거는 물론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 드시면 좋고요. 약간 콩나물 샐러드 비슷하게 아주 가볍게 드실 수 있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 메뉴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을 제가 봉지 콩나물 한 봉지를 기준으로 해서 할 때요. 요거를 먼저 씻어 왔습니다. 살짝 데쳐야 돼요. 물을 조금만 넣고 데치다가 또 자칫 또 태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물을 조금 넉넉히 넣고요. 500ml 넣을게요. 요걸 삶아서요. 이 삶은 물을 버리지 마시고 국물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오늘 500ml의 물을 부었습니다. 평상시엔 제가 콩나물 삶을 때 그냥 한 200ml 정도만 넣거든요. 자, 한번 삶아볼게요. 불을 낮춘 다음에 이제 불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딱 2분만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2분 딱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찬물에 담그겠습니다. 바로 찬물에 담가서 한번 열기를 씻어줄게요. 안 그러면 자체에서 자꾸 식히는 동안에 자꾸 익어가거든요. 이러면 조금 아삭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 담가서 바로 열만 내리겠습니다. 콩나물 건지고 남은 물이거든요. 콩나물 삶고 건지고 남은 물이 생기면은요 항상 버리지 마시고요. 그 대신 콩나물 깨끗하게 씻어서 삶으셔야 됩니다. 그 국물 두시게요. 국간장을요 조금 넣고 국간장으로 색깔 살짝만 내고요. 저는 시판용 국간장도 괜찮고 집 국간장도 괜찮아요. 참기름만 넣고 드셔도 되고 혹시 참치액 같은 거 있으시면 요거 좀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약간 좀 넣으시고 여기다 참기름 좀 넣어줄게요. 국물 요거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나머지는 소금만 하시면 또 국한계 해결되거든요. 그 콩나물 완전히 안 건지고 이렇게 좀 남겨놓으시고요. 이렇게 국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대파나 쪽파 같은 거 푸른 부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소금도 뿌리셔도 되고 차갑게 하시면 냉국으로 가능하고요. 따뜻하게 하시면 또 따뜻한 국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콩나물을 찬물에 살짝 헹궈서 온도를 떨어뜨려 왔거든요. 만약에 또 양이 작을 때는 물에 헹구지 않고 바로 펼쳐서 바로 식힐 수 있으면 바로 식히면 돼요. 선풍기에 돌려서 식혀도 되고 하지만 양이 좀 제법 된다 싶을 때는 그냥 식히다가는요 야채 열려서 더 물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빨리 찬물에 식히는 게 제일 빨라요. 양념을 해볼게요. 자, 여긴 아까 제가 내두었던 육수거든요. 자, 육수 총 1컵 1컵 하고요. 이건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소주잔 한 컵. 검은 빛이 도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냥 요렇게가 드셔도 돼요. 안 매콤. 근데 기왕이면 조금 칼칼한 맛을 내려면은 요런 매운 고추 아니면 요런 건 고추 아니면 베트남 고추 요런 거 좀 쓰시면 좋거든요. 조금만 한번 써볼게요.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요 요런 고추씨를 조금만 헹궈 넣으시면 고추씨앗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 됐거든요. 여기다가 콩나물을 넣으면 돼요. 근데 원래는 요거보다 원래 더 짜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짜게 하면은 요즘 또 짠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짜면은 콩나물이 좀 수분이 줄어들어서 질겨져요. 간장 너무 짜지도 않고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은 한쪽에 숨이 죽으면은요 다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너무 간장을 많이 잡아도 아깝거든요. 간장 버리게 되면 아까우니까 설탕을요 생설탕이고요 이걸 한 스푼을 간장 넣을 때요 섞었어야 됐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자, 이렇게 설탕을 넣어두면은 서로 녹거든요. 물이 이만큼 올라와서 콩나물이 아래로 내려갔죠. 식사 준비하는 동안 놔두셨다가 바로 드시면 됩니다. 바로 건져서 드실 수 있는데요 냉장고에 요거는 보관이 조금 오래 가능해요. 한 일주일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냉장고 두셨다가 꺼내 드시면 됩니다. 여기 다 됐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콩나물 장조림이라는 겁니다.
콩나물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다시 활용하는 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새콤달콤하게 하는 콩나물 피클 같은 거거든요. 요것도 아까 끓여두었던 육수를 종이컵 하나 넣고요. 이번에는 진간장 아니고요, 시판용 국간장입니다. 국간장을 소주잔 반컵만 넣겠습니다. 시판용 국간장은 색깔이 좀 연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좀 덜 시커멓게 하거든요.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한 반스푼 정도 넣습니다.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해주려고요. 그리고 여기다 식초를 넣겠습니다. 식초 3스푼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설탕을요 2스푼 넣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처럼 매운 고추를 조금 썰어 넣어주시면 좋아요. 건고추를 이렇게 조금 가위로 잘라서 실을 빼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방 드실 때는 이런 건고추보단 여기 낫습니다. 건고추는 우러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실을 조금 털어버리고요.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콩나물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아까 저것처럼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밥 하는 동안에 30분만 담가놔도 건져 먹을 수 있거든요. 콩나물이 많아 보여도 이게 금방 숨이 죽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되면 없어지거든요. 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색깔이 연해요. 저것처럼 까맣진 않고 좀 깔끔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사이드 메뉴로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여기다 조금 더 한 가지 활용할 거는 요거 아까 제가 다시 육수 내고 남은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채를 썰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채 썰는 거요. 곱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조금 예쁘게 섞이거든요. 여기에 파의 푸른 부분인데요. 쪽파도 괜찮고 아니면 대파의 푸른 부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대파의 부분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장조림 만들 때도 요거 같이 채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어디 넣든 상관없이 아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몸에도 좋거든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표시가 나죠. 이거는 간장 장조림. 시간이 덜 지나서 색깔이 덜 진하지만 있으면 더 감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조금 연하게 나서 아마 식당에서 사이드 메뉴 하시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겁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